실제 역사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 독립운동가 오늘 네 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 말 그대로 독립운동의 아버지시죠. 어떤 분입니까, 김구 선생님? 동그란 안경. 안경 쓰시고, 예. 안경 쓰시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시죠. 지금도 상해 임시정부가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얘기 듣고는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가지고 그걸 중국에서 지금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진짜 가볼 생각입니다. 꼭 갈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렇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유관순 누나입니다. 예.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신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 18. 예. 와. 정말 꽃다운 나이. 꽃다운 나이. 네. 유관순 열사가. 그렇죠. 네. 부모님이 총검에 찔려서 죽은 걸 보고. 그렇죠. 본인 눈앞에서. 네. 근데 18살 나이에 일본 그 재판장이 이 죄를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럼 목숨만 살려주겠다. 그렇죠.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네가 우리나라 침략 해놓고 내 딸에서 네가 뭐하는 짓이야? 아, 네가 네가 사과해서 내가 왜 사과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네가 내 목숨을 살린다 만다냐? 여긴 내 나라다. 열이 받아. 욕이 나올 것 같아.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사형을 당하시죠. 순국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밑에 계신 분이 윤봉길 선생님이십니다. 윤봉길 선생님 마음 떠오른 건 뭡니까? 도시락 폭탄. 도시락 폭탄. 근데 이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폭탄은요 도시락 폭탄도 가져가셨는데 또 하나를 또 가져가셨어. 수통 물병. 물병. 네. 예. 물동이 아니고 물병. 수통. 수통. 아, 민호가 막 이렇게 아, 너무 잘하니까 나 그렇죠. 근데 던지신 게 도시락이 아니고 물병이었다네. 네. 어?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도시락 폭탄을 왜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슬퍼. 자폭을 하시려고. 자폭용 폭탄. 자결용. 한 손엔 물병 폭탄, 한 손엔 도시락 폭탄. 하나는 던지고, 하나는 내가 죽기 위해서. 그런데 도시락 폭탄이 터지질 않았어요. 해서 윤봉길 선생님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너무나. 성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구타를 당하죠. 그리고 짐짝처럼 차에 옮겨져서 가시게 되는 거죠. 이때 윤봉길 선생님의 나이 25입니다. 25세 나이. 그래서 마지막 다 아시죠? 바로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뭐가 떠오릅니까? 손가락. 그렇죠. 예. 이또 히로부미를 을사조약을 이제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러 이제 가시게 되죠. 안중근 선생님의 세례명이 토마스. 그래서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시라고 이렇게. 저도 사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도마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토마스 줄여서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성함이 조마리아. 조마리아 여사님. 네, 세례명이 조마리아 여사님이십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셨고 그리고 사형을 받으셨죠.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계신데 먼저 죽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불효일 수 있죠. 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신 조마리아님의 편지예요. 굳이 얘기 드리자면 해당 편지의 경우 전원이 알려진 것일 뿐 실제 편지가 존재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 조마리아 여사님의 심정이 편지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너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렇게 조 마리아 여사입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중근 선생님의 최후의 유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